일단 첫 곡부터 해볼게요. 네. 형 하모니카 있지? 네.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. 한눈에 그게 알아보았어.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.
또다시 그대 안고 싶어져요. 저번주에 백지영 누나 게스트를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누나가 60살 돼도 와주시면 저도 50몇 살 게스트하러 가겠다고. 참 신기한 게 노래도 그렇거든요 여러분. 이게 뭔가 한 2, 3년 하면 잘하나요? 한 10년은 해야 그쵸? 좀 뭔가를 알게 되고 한 23년 하면 아 노래가 이렇게 하면 맛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. 음악을 아 저 곡도 좀 예쁘게 쓸 수 있게 되고 좀 뭔가 좀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한 20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그때부터 인기가 없어집니다 보통. 저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공연장을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. 좋은 노래도 많이 내고 공연 준비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항상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마지막 곡 내게 오는 길을 부르면서 인사. 좋은 학생 좋은 학생 수고하십니다.